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수성구 만촌동에 나왔어요.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려왔는 건물, 만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넓은 도로를 접해 있는 1, 2층 상가, 그리고 3, 4층 주거 형태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이는 이제 저기가 1층에 부동산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이제 월세는 9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2층에는 사무실로 월세 100만원에 임차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방 두 개인 구조로 3룸이 각각 두 가구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주인세대 있는데, 주인세대는 매매를 위해서 현재 공시를 유지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내부까지 보실 수 있으니 건너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도로변, 버스가 올라오는 이 길목으로 내려가시면 도보로 약 600m 정도 거리에 만촌역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한 10분 거리에 건물이 있는데, 일단 1층은 상가 하나와 저측에는 주차장이 4대 할 수 있는 주차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건물 입구인데 외벽은 이제 롱브릭 타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리고 통유리 창, 외장재와 통유리가 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건축물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좀 특이하게 저렇게 건축물도 예쁘게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동네가 이런 상가도 있고 예쁜 집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동네입니다. CCTV는 현관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CCTV 촬영이 되고 있고요. 계단 하나 3개 정도만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상가, 그리고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쯤 복도도 롱브릭을 사용을 해서 이 색깔과 이 창가 쪽의 색깔 다르게 해서 돌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층 상가는 현재 사무실로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인테리어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실인 상가주택이라서 그 점이 또 만족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계단실 중간에도 여기 보시면 창이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점이, 오히려 답답하지 않은 점이 참 만족스럽고요. 3룸 방 하나, 아니 방 두 개,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도 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50만원 그리고 55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계시고, 4층 전세 한 가구 있는데, 전세는 1억 5천짜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공기청정하고 뭐 이런 옵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작동이 잘 되는지. 주인세대는 이렇게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자, 주인세대 내부 들어왔습니다. 주인세대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하얗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깔끔한 느낌이고요. 주인분 한 번씩 와서 뭐 사무실로 쓰고 쉬다 가시는지 이거는 갖다 놓으셨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 TV 놓고 소파 놓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이 있는 쪽이 동향입니다. 동향인데, 보통 남향을 선호하는데 왜 동쪽으로 뺐냐, 전망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팔공산이 시원하게 다 보이고 있어요. 전망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거실 방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넓은 도로를 있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있어도 이렇게 답답한 점 없이 시원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거실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주방 공간,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예전 아파트 판상형 구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에서 방이 4개로 뽑아놨는 주인세대고요. 냉장고는 2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 이쪽이 식탁 자리로 쓸 수가 있고, 싱크대에 상하부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세탁실로 쓸 수 있고, 뭐 건조기 등을 놓을 수 있는 구조되고, 주부들이 많이 쓰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해서 바로 옆에 베란다를 뒀고요.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그리고 이쪽에는 첫 번째 작은 방인데, 천장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은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이 방에도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에도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샤워부스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 환기창도 있는 구조입니다. 집 구조가 이런데 욕실 배치를 잘못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다 욕실을 놔두는 집이 있는데, 저기는 또 안방에 욕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 반대편 쪽에 욕실을 두는 그런 배치를 잘 해두신 것 같고, 마지막 여기는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 전체 다 방 사이즈도 뭐 적당하게 애들 뭐 책상 있으면 책상, 침대, 옷장 등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안방도 사이즈가 꽤나 잘 빠져 있어요. 한쪽 벽에 장롱을 갖다 채워 넣어도 방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안방에 누워서도 살짝 이렇게 뭐 비켜봐야 되지만,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803도 시원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주인 세대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막상 짐을 넣으면 집이 참 큰 집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방 4개, 거실, 그리고 각방 큼직하게 다 잘 빠져 있고, 안방에도 화장실, 내욕실까지 마련되어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위에 옥상도 있으니까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이제 대구 지금 비가 참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옥상 여기 수채꽃만 보면 물길들이 다 잘 빠졌어요. 근데 여기 하나 여기 먼지가 지금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 이쪽으로도 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먼지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청소만 해주면 충분히 배수는 잘 되는 그런 옥상 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있는 위치, 저기가 바로 태양하우스죠. 만촌 태양하우스, 아주 핫했던, 핫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바로 만촌역입니다. 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이고요. 옥상 전망도 803이 쫙 보이네요. 옥상 전망도 좋고, 현재 매매 가격도 현재 내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24억에 내놨는 건물인데 1차 가격 조정되고 또 현재 2차 가격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광고가 얼마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니까 17억에 내놓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매 금액을 보니 뭐 16억에 내놓는 집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파신다고 하는데, 혹시 또 모르죠.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주인분에게 뭐 이야기해서 좀 더 절충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